밤 11시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무실 시간이 됐겠네요. 저는 지금, 아우, 어머, 목마가랬지 보세요. 이렇게 꽃이 예뻐요. 제가, 밤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낮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시험적으로, 이렇게, 물을 줘봤잖아요. 그런데 그 병에 기운들이 없어서, 제가, 내장에 전체적인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습을 빨리 말려줄 수 있고, 뭐냐면 며칠,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고요. 3, 4일 안에, 물을 말려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습을 빨리 말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와 그리고 주기적으로 살균제와 살충제를 쳐줬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강조해서 말하지만 온도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 곰팡이성 질환을 우리가 잡으려면 겨울에는 어쨌거나 습을 잡고 가야 한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제가 실험적으로 물을 줘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뭐냐면 연탄난로로서 밤의 기온을 좀 잡아주는 건 있어요. 근데 밤의 기온이 최저 기온이 한 10도, 9도 정도 돼야지 얘네들이 급성장을 하는데, 아직은 미흡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을 줄 때에는 여러분 흠뻑 물주기가 아니라 슬쩍슬쩍 저명가술에도 살짝 여러분 그렇게 주시라고 했고 두상간수를 하더라도 종이컵 반컵에서 한컵 정도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물을 살짝살짝 준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또 이렇게 물준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잿빛곰팡이나 어떤 곰팡이나 아니면 무름병으로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물주기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곳곳에 그냥 어쩌다 하나씩 있는 거는 그거는 치우시면 돼요. 밖에다 버리시면 되고요. 그냥 조심스럽게 물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겨울에 계속 추웠더라면 이렇게 물주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렇게 물을 줄수 있는 거는 영상의 날씨가 계속되고 추운 날씨는 어쩌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물을 겨울에도 살짝살짝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무슨 전제라겠죠, 여러분? 살균 살충제를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연탄 난로로서 습을 막아준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연탄 난로로서 제가 습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아준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참고하시고 아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쪽에 물을 줘봤는데요. 대전에 그 뭐냐면, 비가 계속 왔었어요. 그 일주일은 아니고 한 4, 5일 온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뭐 극히 잘못된 애는 뭐한개 정도 저거는 약간 예전에 이제 그 조금 잘못된 아이라 그럴 수가 있는데요. 뭐 이거 빼고는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다 전체적으로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도 지금 이쪽에는 오늘 물을 준 거예요. 제가 살짝 살짝 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너지는 게 있는지 뭐가 잘못돼 있는지는 제가 뭐 며칠 내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저는요, 여러분 좀 신기한 게 이렇게 겨울에 물을 줄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그 다육이 장사를 하면서 물을 겨울에는 거의 안 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의 날씨나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이렇게 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뭐냐면 그 하우스는 그 곰팡이성 질환을 우리가 그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고 가셔야 한다는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진짜 약이 너무 잘 나와서 잡혀요, 곰팡이병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쪽에 곰팡이성 질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이들이 깔끔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신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깔끔한 모습을 유지해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특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상당히 조금 이 분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분 분갈이는 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조금 더 있다가 얘네들이 성장하는 그 다육이 그 뭐냐면 한 15도에서 25도 그 사이가 제일 성장을 이렇게 잘하거든요. 그때쯤에서 제가 영양제를 조금 줄 생각입니다. 좀 오래된 아이들은 제가 작년에 줘봤는데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그냥 너무 오래 화분에 있어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한번 줄 예정입니다. 지금 창들은요, 우리 매장은 조금 추운가 봐요. 아직 이렇게 아유, 우리 애기들 여기 보세요, 애기들. 둘이 엄마 쳐다보고 있어. 아, 우리 육순이, 다순이만 쳐다보고 있구나. 아유, 지금 연탄 재를 치웠어요.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연탄 재. 아이고야.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밭에도요, 지금 오늘 어떻게 했냐면, 물을 슬쩍슬쩍 줬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슬쩍슬쩍 줘서, 제가 이제 어떤 곰팡이성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게 아직은 그 고객님한테 간게 아니고 제가 제 밭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사는지 아니면 곰팡이성 질환이 있을 것인지를 그거 한번 보는 거예요. 물을 한번 줘가면서 만약에 그렇게 곰팡이성 질환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제거를 하시고 약을 치시면 전체적으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늦게 발견하면 그 곰팡이성 질환은 많이 번져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주니까 좀 싱그럽고요. 뭐 아주 뭐 급성장을 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온도가 지금 밤에 온도가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온도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조금 밤에 기온이 조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서 제가 지금 물을 여러분 흠뻑 준게 아니고 아주 소량으로 물을 그냥 적시듯이만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내일이나 하여튼간 며칠 내로 아이들이 괜찮은지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아유, 진짜 그냥 애들이 그냥 이뻐 죽겠어, 이뻐 죽겠어. 아직은 여러분 이렇게 물을 준다고 해서 대전 기준으로 탄력을 확 받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저 기온 15도, 그다음에 최저 기온 15도, 최고 기온 25도를 맞출 수 있다. 그럼 물을 듬뿍듬뿍 줘도 돼요. 응? 근데 그거를 못 맞히시면 여러분 물은 슬쩍슬쩍 주시는 거예요. 2월에 물 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밭에도 제가 물을 슬쩍슬쩍 줘봤어요.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그때 그 다이에셈 45를 여기다가 다 뿌려놨었기 때문에
그 뭐냐면은 살균제와 살충제를 여기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다른 뭐냐면은 제삐곰팡이하고 그때 제삐곰팡이 그다음에 흰가루병에 대한 거를 쳤었죠. 저 뒤에는 안 하고 저 뒤에는 여러분 제가 거기도 한번 볼게요. 거기는 약을 안친 상태고요. 아유, 다리가 한쪽이 아파서 여러분 못했어. 연탄난로를 가느라고 나 너무 힘들어갖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아주 다리 한쪽이 여러분 근저종막염인가 이게 뭐지? 하여튼간 뭔가 하여튼간 이름도 안 외워지네. 그 아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거라 하네. 제가 가끔 그게 오거든요. 난 그것도 모르고 살았네. 모르고 그냥 아픈가 보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에휴 참 둔해요. 제가 둔해. 둔해. 아유, 아픈지도 모르고 일만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사나 몰라. 그래서 쟤는 뭐저 제가 뭐 나물차 얘기를 하고 별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트레칭을 좀 해야겠더라고. 제가 그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여러분 그거를 발바닥을 자꾸 주물러야 되는 것 같아요. 몸도 이렇게 이렇게 뭉친 데를 자꾸 풀어줘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게 혈이 막힌 데가 안 뚫려요. 근육이 뭉치면은 저는 좀 혈이 막히더라고. 아유, 그래갖고 그냥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연탄재를 왜냐면은 이렇게 겨울에 물을 슬쩍슬쩍 주더라도 여기 하혈 정리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못했어. 저쪽에 하고 있어. 다른데. 이렇게 물을 슬쩍슬쩍 아니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러분? 까먹었다. 하이 아유, 까먹었네, 여러분. 이해하세요? 나 까먹었네. 하여튼간, 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저종막염인가요? 그거, 아시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증상을 얘기했더니, 그거하고 똑같다고 하네. 그래서, 그건지, 뭔지 하여튼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염증이 급성으로 온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아유, 그게 와갖고, 한쪽으로 이 염증이 쫙 이렇게 생기더라고. 아유, 그래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나물차, 제가 먹는 거, 나중에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 나물차가 그 염증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나물차를 먹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이렇게 근저종막염 아, 나 그걸 못 외워서 하여튼간 근저종막염인가 하여튼간 뭐 그거에 좋은 스트레칭을 또 제가 유튜브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몸 이렇게 다리도 좀 주무르고 했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한 뭐냐면 아픈 게 80% 낫고 20% 남았어. 근데 이게 연탄을 날르니까 여러분 막 연탄 갈고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뼈들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염증도 생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급성으로 생기더라고. 급성으로 생기더라고요. 아이고야, 제가 이 뭘로 철화하고 그 다음에 아리엘 철화를 테스트를 저쪽에 물을 줘봤더니 괜찮아서 이쪽은 뭐냐면 살균 살충제를 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아, 왜 이렇게 물을 오늘 줘봤냐면 여기는 살균 살충제를 안 했고 여기는 한 상태고 여기는 안 했는데 물을 준 거예요. 물을 줬는데 뭐냐면 연탄난로를 제가 오늘 두 대를 떼고 가요. 습을 잡으려고. 그랬을 경우에 얘네들이 제삐곰팡이들이 오나 안 오나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이렇게 물을 줘도 여러분 100% 빨아들이질 않으니까 왜냐면 기온 자체가
이렇게 아직 조금 밤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제가 물을 지금 보시면은요 그냥 막주 뭐냐면은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슬쩍슬쩍 줬어요. 그래서 이거 낮에 여러분 보여드릴 건데 이거 테크노다이옥심으로 실색인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 나 이거 실색해야 되나 봐. 너무 예뻐갖고. 이게 그니까 그 아이사 92-40 에케베리 아가보이데스 마리아 그 실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 저 도감마리아 꽃대가 올라오는데 도감마리아가 실생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물을 줘보고요. 일단은 여러분 물을 주실 때 슬쩍슬쩍 주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왜냐면 여기 뭘로 철화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 잿빛곰팡이도 안 오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전체적으로 다준 거고요. 지금 아이들이 조금씩 뭐 탄력은 받고 있는데 확 탄력은 받진 않아요, 여러분. 아직은 추워요. 얘네들이 성장하기에는 아직은 추워요. 꽃대는 올리고 있어요. 근데 아주 전체적으로 꽃대가 다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직 춥다는 거예요. 대전 기준으로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2월에 물 주기는 또 강조를 하지만 아주 흠뻑흠뻑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얘네들도 확안 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을 슬쩍슬쩍 줘요. 지금 여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제가 다 물을 그 뭘로 하고 뭘로 철화들 뭐 그다음에 네드탄 뭐 이런 것들 네드탄 철화 이런 것들도 제가 뭐냐면 물을 저번에 줬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거기에서 그 잿빛곰팡이는 딱 하나뿐이 안 나왔었어요. 그것도 그 거기 약간 있길래 거기를 떼버렸더니 애가 괜찮아요. 트롬소 철화가 있으면 또 사고 싶네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지금 뭘로 철화도 저번에 물을 슬쩍 줬는데 아직은 추운가 봐요, 여러분. 대전 날씨는. 왜냐면 탄력을 확안 받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애들은 이 분나는 애들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물이 이렇게 안 먹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게 물을 슬쩍슬쩍 줬어요, 여러분. 절대 많이 안 줬어요. 그렇게 주셔야 돼요. 그냥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사실은. 아직은 고객님한테 안 가고 제 거니까. 저는 이제 내일 와서 얘네들이 괜찮은가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그뭐 잿빛곰팡이나 곰팡이들이 오면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요. 아, 지금 이제 빨리빨리 좀 컸으면 좋겠네. 근데 아직 추운가 봐요. 아이들이 물에 대해서 반응은 조금 하는데 확 이렇게 크는 거는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월에 물 주기는 아주 소량만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온을 따뜻하게 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저기 뭐야 물을 많이 주셔도 되지만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쁜 애들 보시고 행복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고 조금 오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조금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우스라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겨울에 잿빛곰팡이들이 올 수가 있고 지금은 농약사에서 얘기하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올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올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잿빛곰팡이가.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자, 여름에는 여름에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지금은 여러분 잡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응? 지금 잡을 수 있는 건 습을 잡는 건데 연탄난로로서 이렇게 습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제습기가 있으면 제습기로 여러분 습을 잡아주면, 가정에서는 제습기로 습을 잡아주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해야 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진짜야, 효과가 있어.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봐봐, 뭘로 철아들이 얘네들이 제삐곰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빨리 발견하고 제가 처치를 했던 거야. 그래서 괜찮잖아요. 여기서 빨리 습을 말려주면 괜찮아요, 여러분. 아, 나얘 웃겨 죽겠다. ISI 92-45 에케베리 아가보이데스 마리아. 얘 엄마 모주에서 나온 실색인데요. 너무 이뻐요. 진짜 ISI 92-45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마리아를 좀 대품으로 더 키워서 몇 개를 해서 실생을 많이 해야겠어요. 왜냐면 연두빛에 형광빛에 또 이렇게 붉은빛으로 이렇게 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고야, 할 일이 그냥 태산이네.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아무리 제가 자연치유를 해도 뭐냐면 급성으로 염증이 확 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반성을 했어요. 아, 먹는 것만 잘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걸어서만 또 되는 게 아니고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 쉬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냥 할 것도 많은데. 에이, 진짜 열심히 살아야죠, 뭐.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지, 뭐. 자, 여러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하우스는 어쨌거나 그 잿빛곰팡이를 잡고 가야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제가 파헤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멀로 철아라든지 아리엘 철아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지만 죽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 죽는 건 아니고요. 뭐 5%, 10%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다육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고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